저번처럼 막 말 안 나온다 말 뭐였지? 그게 뭐였죠? 마이크 그 한 번 다시 그... 네 맞아요 마이크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우 너 시간 걸려 집까지? 얼마 걸려? 여기서? 좀 이따 한 2시간 반? 어. 일산 운전해서 가시는데 근데 일산이 참 애매한 애매한 동네야. 곳이야 아니 뭘 해도 가기 힘든 곳이야 맞아. 저 곳이 어딜 가도 멀고. 야, 진짜 주말, 아니, 주, 아니 막, 주말에 네. 한번 잘못 걸리잖아? 간병 네. 분노라. 올림픽 때로 잘못 걸리잖아? 나 저, 집에, 아, 집에, 아, 서울, 아, 강남 갔다가 서울 가잖아? 네. 진짜 2시간 걸려. 40km 2시간 걸려. 아우. 아니, 저 왔는데, 주문 안 했는데. 알아서 가자. 원래 이렇게. 항상 먹는 스타일이 있으셔가지고. 아, 저가 다 못 먹으면 집에 볼까? 저가 다 먹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먹어도 되고. 아, 이거. 태선 씨는 레시피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스윗한 더 받아야 돼. 아, 이걸 더 받아야 돼? 아니. 콩나물을 더 받아야 되고. 리필 계속 해야 되고. 얘도 더 받아야 돼. 콩나물하고 파채도 좀 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가 9시 반까지밖에 안 하거든. 근데 미리 하면은 사장님 우리만 열어줘 유연진만 열어줘 아 태연성은 안 돼요? 아 가끔 현장에서 현장에서 팔지 아 저요? 다른 애, 팀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여기로 오지 아 맞아 너도 오랜만에 온 거 같아 그렇지 나한테 되게 좋아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염치도 없이 밥을 저희가 사겠습니다도 아니고 바로 여기를 현진이가 밥 사준대 라탕으로 10개 아 감사합니다 역시 사장님 우리 니즈 잘 알아줘 코스가 있어 이거 먹고 이제 토시살을 먹고 원래 토시살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냐? 우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원래 저희가 구우려고 여기 앉았거든요 아, 아니야, 아니야. 현진이 형은 근데 후배들이랑 모두 현진이 구워. 진짜요? 잘 못 굽는 거 싫어서. 아? 안 돼요? 아, 위에 고기를. 아. 이렇게. 왜 두 개씩밖에 안 올려? 어? 아, 저 두 개씩. 1인당 한 점씩. 한 번에 한 점 빵빵. 근데 여기는 왜 네 점이에요? 아, 이게 좀 작아가지고. 여기 오시면 소고기 얼마나 돼요? 그니까 몇 명이 와서든지 우리 비슷한 거 같아, 그렇지? 맞아, 맞아. 처음에 이렇게 10인분 시작해서 한 테이블 한 10명씩 먹고 10인분이에요? 두 개 해서 10인분이요? 따뜻해서 이렇게 먹고 토시살도 똑같이 10인분 먹고 아. 그다음에 모자르면은 이제 더 먹고 찍게 해줘, 찍게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거든, 이 가게 아, 맞아 뭔데요? 탕국이라고 그러니까 소고기 묵국인데 근막으로만 끓인 소고기 묵국 원래 질긴 부위죠 어,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 약간 강원의 영광이 맞지? 나도 강원의 영광이야 아니 진짜 맛있게 생겼죠? 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나도 처음에 그랬어 현진이가 처음 와 류현진이 구워서 그리고 온다 우와 막 이렇게 그랬네 약간 비슷한 반응이 있어요 우와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맛있어요. 특별한 양손. 아, 찍기로 드세요.
직접 구우시면 후배들이 어려워하지 않아? 아, 난 다른 사람이 고기 굽는 거 못 봐. 겁나 맛없게 구울 것 같아. 이렇게요? 아, 자르면 안 되는데 원래. 아.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친해? 어떻게 친해졌냐고? 그냥 이제 같이 다니고 하니까 같이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따라 다녔지. 근데 오키나와에 정상이고 가셨을 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고 현지 형 이제 LA 있을 때 운동을 LG에서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최원생도 현지 형이 다 이렇게 아는 정도 그냥 인사하는 정도. 근데 오키나와에서 보자마자 이렇게 안기셨던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 그냥 현지 형이 안아준 거지. 주장이니까. 아, 주장이니까 이제 아, 저부터 하다 보니까 잘 보자고. 여러분 고참스럽게 잘 생겨. 식사도 잘하고 또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현지 형 내가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은성이 형이 현지 형. 아 그럼. 아 진짜요? 아 그럼. 나 이렇게도 사시고 이렇게도 아, 사시고. 아 그럼. 현지 형은 항상 밥을 샀을 거 아니야. 항상 어느 상황이든. 근데 밥이라는 게 참 내가 맨날 사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남이 사준 게 더 맛있거든 사실. 아니 누가 사주겠어 현지 형을 사실. 계산 못하게 하니까. 몰래 해. 몰래 하지 몰래. 밥 거의 다 먹을 때쯤에 이제 화장실 가거든 내가. 그러면 야 앉아라. 야 앉아라. 눈치 그치. 그래서 이제 소품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지. 다른 사람이 사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사준 건 너밖에 없잖아. 우와. 보통 그렇지. 우와. 내기를 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카트라이더 내기.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아. 내 운전 실력이 늘었어, 그것 때문에. 나도 늘었어. 야, 기량발전상. 기량발전상. 솔직히 인정하냐, 안 하냐. 아, 진짜 맞아. 아니, 물어보실 거. 우와, 감사합니다. 아, 아, 완전 다르지. 일하고 와서 그런가 더 맛있어. 피곤하셨어? 준비 시간이 기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 6시간 있으면서 한 15분 촬영 15분 20분도 안 했어. 15분 했어. 맞아. 놀러갔다 오셨나? 네, 바닷가 쪽으로 그냥 조용히. 부모님은 많이 놀러다니는데. 맞아. 근데 윤희 엄마가 많이 데리고 다니지. 내가 없어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내가 있으면 쉴 때 같이 가고. 요즘 티니핑에 빠져가지고. 티니핑? 야, 일단 영화를 봐가지고 티니핑 와플 같이 이번에 나온 걸 봤는데 핫초핑이 주인공이고. 네, 근데 그 영화에서 나쁜 애가 트러핑이었어. 팝콘 먹으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나랑 둘이 봤거든? 그래, 아빠 제가 누구 핑이라고 막 뭔 핑이라고 막 계속 그런 거야. 아 그래? 아빠 저거 봐! 핫초핑을 구하러 간대! 막 이렇게. 아 그래? 아 맞아. 요즘엔 또 그거 좋아하더라. 브래드 이발소? 아, 브래드 이발소? 나는 그렇게 리액션 처음 봤어. 우와! 하면서 나가지고 아빠 이것 좀 봐! 하면서 막 데이를 오래 잡고 이거는 뭐 샌드핑이고 얘는 뭐 말랑핑이고 뭐 얘는 뭐 얘는 뭐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조금씩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나 닮은 애가 있나 봐. 파란색에 안경 쓴 애가 있어. 핑 중에. 아 슬픔이 말고 지나가다가 슬픔이 보는 거야. 얘가 아빠 저것 좀 봐! 아빠 닮은 슬픔이야 이래. 근데 뭘 얘기하는데 우리 핫초핑 중에 안경 쓰고 파란 애가 있어. 안경 쓰고 이런 애인가요? 얘 맞아 이런 거 누구? 바로핑이에요 바로핑. 그래 아... 저런 걸 얘기해 나한테. 슬픔이만 지나가면 그냥 아빠래. 아빠 닮은 슬픔이. 식당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 창원에서 PC방 가셨잖아요. 그 후기 올라온 거 보셨어요? 저예요. 그것도 저예요. 딸기 스무디랑 밀크쉐이크 먹나? 아니 그 옛날 콩크림? 아니 옛날 미숫가루? 옛날 미숫가루 시켰는데 옛날 미숫가루를 그 갈아 얼음 갈아가지고 와가지고 나 한 모금도 안 먹었잖아. 그냥 얼음 몇 덩이 넣어가지고 옛날 미숫가루 하니까 그건 줄 알고 시켰는데
얼음 블렌드에 갈려가지고 나온 거야. 보자마자 그냥 저기요. 그냥 저기다가 치워버렸어. 안현준이 피치방을 뭐지? 미국 가기 전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고 한국 가서 이제 가본 적이 없다. 가볼 일이 없지 사실. 그러면 애들 막 신세계라고 빨리. 요즘에 이제 피치방이 달라. 맛있는 거 막 많으니까. 맞아. 아 근데 너무 월드스타라서 같이 다니면 야구 모르는 사람도 아니까. 그냥 이제 지나가면 그냥 다 이거 오 류현진다 이제 어딜 가든. 전국구니까 핫도그 먹은 것도 이슈가 된 거 난 처음 봤어. 난 처음 봤어. 나도 그래도 나름 야구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봤잖아. 근데 야 핫도그가 이슈되고 PC방이 이슈되고 거기서 먹은 메뉴가 이슈된 게 난 되게. 아 올리브 형은 얘 때문에 시작된 거고. 올리브 형 가졌나 보다. 상황에서? 아니 올리브 형 거기가 호텔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가는 김에 뭐 필요한 거 뭐 얘들 칫솔이 있든 치약이든 가끔 그런 것도 있잖아. 막 뜨거운 이 열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팩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열을 좀 식혀. 관리 겁나 해. 아 갑자기 네. 형 우리 관리해야 돼 그러더니 갑자기 팩 거기 창원에서 팩 사가지고 우리 다시 밤에 현장에서 붙이고 팩도 먹고 뭐 상규나 이런 애들 또 그런 거 잘 알더라고. 어떤 브랜드가 형 이게 좋아요 그래서 상규 앞에서 그래서 아 그래 그거 사가지고 같이 방에 가서 시원한 거 시켜가지고 빵빵이 뜨라고 누워가지고 팩 한 번씩 하고 그 나는 그냥 붙여서 보려 했더니 상규가 아 뭐하냐고 막 이게 막 이 짜내가지고 막 이렇게 나 남은 거? 어 여기다 파랜도 많은 거 그치 해야 된다고. 야 웃겨가지고 진짜 뭔가 유학 갔다 온 친구야. 나 너무 더워. 나는 이쪽 열어. 아 근데 여기 그거잖아. 건축망이 없잖아. 형 없나? 아 요즘에 목이 없어. 그냥 물리면 죽다 그냥.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아 덥네 나는. 아니, 그 이모티콘도 슈야토야 직접 사신 거예요? 아니. 선물 받으셨어요? 아. 어떤가? 캐릭터 콜라보 이글스 이모티콘 쓰셔가지고 그 가지고 계세요? 아는 분이 선물해줬는데 네. 그게 살 때 뭐 300? 핀가 뭐 300초. 어. 그래서 야 이거 300원밖에 안 해야 하고 결제했다가 300원? 야, 왜 이렇게 써? 야, 300원밖에 안 해! 이러는 거야. 우와, 그러고 있는데 3,000원이라고. 고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지도 않고 맛있대요. 아니, 계속 먹었어요. 비싼데요? 진짜 맛있는 건 여기. 근데 이거 좀 재려야 될 것 같은데? 3명이어가지고. 아니, 우리 토시탈 먹을 거야. 더 시킬 거야. 우리 다른 분이 먹을 거야. 보셨어요? 맞지. 나 다 봤는데. 무슨 자 보셨어요? 하나 이글스 팬분이시라고 한 거 와이프가 얘기했어. 나도 몰랐어. 맞아요. 저희도 어제 인스타를 안 하니까 나는 와이프를 보고 얘기해 준 거야. 또 한 하루에 한 6팀인가밖에 예약이 안 된대요. 맞아요. 그냥 못 먹는다고 봐야 돼. 요즘 초이닷에서도 그거 판다는데? 거기서 했던 거야. 거기 자 가세요 자주. 어디? 초이닷 자주. 안 못 한 거 봤네. 되게 잘 아시는 분이 와이프가 알려줬어. 아, 되게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 요새 거기도 그렇게 네. 아, 근데 나는 파인다이닝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 그래도 옛날에 한 번씩 갔단 말이야. 분위기 내려? 어. 근데, 야, 무조건. 무조건 오면 라면이야. 집에 오면? 어. 라면? 다른 분들은 다 되게 즐기면서 천천히 먹는데 우리 이미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거 멀쩡멀쩡 이렇게 있어. 나 오면 바로 이렇게 넣고. 그 넷플릭스 뭐 좋아하세요? 넷플릭스? 와이프가 드라마 좋아하니까 드라마 재밌는 거 있다고 하면 같이 보고. 그거 김우빈 나오는 거 그거. 아 저거 그 경찰 그 경찰 무도실무도실무 말라 봤어. 그거 보고 경성 크래처 2 봐야 되는데. 뭐야 좀비예요? 아 좀비가 아닌데 그거 나 원을 안 봐서. 그거 안 봤어? 안 봤어. 근데 또 나는 깊다, 약간 깊, 나는 근데 약간 나는 약간 현실이랑 또 괴리되는 걸 잘 안 봐. 막 좀비 시리즈 막 이런 거잖아. 누가 좀비 연기를 좀 더 잘하나 현실적인 거 약간 이런 거 약간 현실적으로 하나 그런 거. 한진 형님도 MBTI 아세요? 나 나 되게 희한한 건데? 뭐 EN이야, EN. 저희 판 한번 갈아주시고요. 토시 3인분만 주세요. 이거 야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구? 야구 하죠. 근데 야구 얘기는 뭐 안 해도 돼. 근데 컨텐츠에는 진지한 거, 재밌는 거 이렇게 섞여야 돼요. 그래야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너 혼자 야구 얘기해. 난 안 할 테니까. 난 어. 재밌는 쪽을 담당할게. 의무를 주는 형이에요. 너는 그만큼 담당을 해. 그냥 1년이 어땠나 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몇 년 만에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었거든요. 저희 5명이었는데 고기를 먹는다는 근데 우리도 근데 상상도 못했지. 호주에 있는데 근데 민재랑 애들한테 전화하면서 현지적이지. 야 오키나와 며칠 나갔냐? 이랬어. 근데 대뜸 그걸 물어볼 일이 없잖아. 네. 사실 어 오나 보네요 그러지. 야 안 가 뭘 가 그냥 물어본 거야.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 형도 약간 많이 그리워했다 했잖아요. 한국말 하면서 약간 같이 캠프하고 같이 야구하고 올스타전 가지고 선수들이 뽑아줘서 간다. 근데 그것도 형 의미가 있어. 가는 게 일단 선수들 점수로 역전해서 전반기가 다 아쉬워. 아니 다 아쉽지. 나는 못하고 싶어서 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다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지 뭐 못하려고 못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잘 맞물려야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팀 스포츠니까 같이 잘 물려야 되는데 잘 물렸는데 이렇게 물려버리면 맞아 그게 어렵지. 올해가 딱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전반기에 좀 많이 까먹은 거지. 초반에 뭐 나나 시용이도 갈 안 맞을 때 뭐 시한이도 같이 안 맞아버리고 맞을 때도 다 같이 맞다가 또 다 같이 안 맞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잘 안 되거든.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되거든. 아무리 투수가 잘 던져도 점수를 내야 이기고 점수를 지켜야 이기는 게 야구인데 근데 유독 현지 형 던질 때도 많이 그랬지. 현지 형도 참 이거였어. 현지 형은 우리가 점수를 많이 내면 점수를 많이 줘. 점수를 우리가 못 치면 자기가 점수를 안 줘도 막 1점 아니면 0점 막 이러고 내려와 맨날. 맞아. 어. 그게 야구야. 그렇죠. 야구지. 그래서 팀 스포츠지. 제가 스무 살 때 못할 때랑 형님들의 위치에서 못할 때랑 그렇죠. 그 느껴지는 게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현지 형도 무조건 아 그래 면제는 뭐 방울 2점 때 무조건 슈팅 이상 해야지 약간 이런 거. 근데 내가 처음에 그러다가 망했지. 그런 게 신기해. 개막전부터. 맞아. 현지 형이 이제 이런 업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한 사람도 부담을 갖고 하는데 근데 또 약간 스타일이 막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 그냥 못하든 잘하든 그냥 뭔가 된다.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못 던지고도 똑같고 잘해도 똑같고 뭔가 액션이 없잖아. 그게 되게 자기 중심을 잡는 게 힘들거든 사실. 약간 미담 타이밍이니까 이렇게 말할까 괜히 민망하셔가지고 약간 말이 안 놀리네. 이제 탕국을 시킬 타이밍이라서. 아 타이밍이에요 지금. 거기 밥을 조금 넣으면 그럼 밥 세 개만 주세요. 그럼 밥 나눠 먹을게. 네. 뭐지? 아, 딱 그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도 나 이제 아파가지고 부산 먼저 가 있었을 때 막판에 두산이랑 이제 선발할 때 난 TV로 보고 있었거든. 치료하면서 TV로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의지용을 삼진을 잡았어. 난 거기 날라가 있어. 막 이랬을 거야. 예를 들면 저도 그냥 터덜터덜 내려와가지고 그런 거여서 연상이한테 전화했지. 야 슬라이더 살발했지. 형도 오래죠? 야 살발했어. 인생공이었어. 인생공을 던지지도 않고 그렇게 내려왔어. 인생공이었다고 그러고. 나는 야구를 볼 때 내가 타석에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약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거 해보거든. 의지 형이 대타 딱 나오길래 내가 머릿속으로 맞춰봤어. 이거를 구종을. 그래서 한 2구까지 맞았어. 이제 딱 그 삼진 먹기 전에 구종을 완전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게 날라오니까 와 그래서 와 이거는 그래서 의지 형도 그 말도 안 되는 볼을 스윙 잘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 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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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볼이지. 아니 예를 들면 형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라 내 말이 그거지. 예를 들면 아 그 내가 그런 걸 생각 아 내가 던지지 않았던 그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거나 그걸 봤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넣어야 되는데 고추를 넣고 안해 조사 아니 형 너가 조사 그래서 이거랑 이제 김치랑 딱 같이 밥 넣어야 돼. 밥 반씩. 오키나와에서 처음 식사하신 저녁 식사 영상이 100만이 넘어요. 2만 뷰만 많이 나온 거야? 많이 나온 거죠. 저희 파인트 없어.
에너제틱은? 그건 뭐라고? 에너제틱 옛날 거야? 아 형 2018년도 이거 안 봤어요? 뮤비? 나 이글스 뮤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랑 우산 나 이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 저요? 이 명작을 못 봤다고요? 이 태양 봐봐 수염자고 수염자고 봐봐 수염자고 봐봐 아저씨 금방정도 와 진혁이 진혁이? 진혁이 신입 때인가? 2년 전이야 엄청 풋풋하다 엄청 풋풋하다 진혁이 민지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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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게 전당판 영상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어떤데? 할 수 있으면 한 번 찍어줘 일찍 결혼하시잖아 선배님 몇 살 때 했어요? 나? 18년도에 했으니까 18년도? 그럼 나랑 같이 했네 나도 18년도 했는데 난 1월 1월? 저 12월 달에 아 18년도 1월이요? 그럼 초네 나는 말에 했으니까 거의 17년도 끝나고 한 거네요 맞죠 18년도 맞지? 모르네 나는 네, 확실하지 않으세요? 편집해드릴게요 아 편집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게요 18년 맞아 18년 맞아 맞지? 1월 형 맞지라고 나오면 안 되는데 맞아 18년도 아니 한 번씩 헷갈려 헷갈릴 수 있죠 결혼기념일 챙기기 좋으시겠다 우린 거의 결혼기념일 다 비슷하니까 제 생일 또 1월 달이야 아~ 같이 하면 되잖아 아, 아 그럼 또 따라야 돼요? 같이 하면 안 되죠 아 그래? 네, 맞아? 같이 하면 안 돼 같이 하면 귓방망이 맞아 난 다행히 겹치지가 않아 다 야 현진이 귓방망이 누가 때릴 수 있는 거야 맞아 혜성이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 아니면 제일 아쉬웠던 아쉬웠던 경기는 많은데 너무 너무 많아요 고척에서 털린 날 아 그치 형 형 다 첫 번째 아 맞아 현진이 형 다 당하는 거 처음 봤어 그날 7연속 안타냐? 7연속 안타 9연속 안타냐? 와 그 2승 거의 2승 돌았나? 그 경기가 제일 잘한 경기가 그렇게 많지만 역시 이래야 그 인류가 될 수 있는 내년을 뭔가 그 꿈꾸는 그림이나 바라는 거 이런 거 꿈꾸는 그림 꿈꾸는 그림은 하나밖에 없지 그쵸 하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림은 아 부족하니까 쳐야지 성적 나기 위해서 다 열심히 한 거고 다 하는 거니까 잘 해야지 나가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느꼈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고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 부착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된 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성적 못 냈으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다 새로워지잖아 뭔가 유니폼도 새로워지고 구장도 새로워지고 하니까 뭔가 좋은 기운이 뭔가 오는 것 같잖아 느낌적으로 그래서 감독님도 뭐 말씀하신 것도 이제 새 구장 가니까 팬들한테도 더 좋은 재미를 하려면 가을역으로 가야 되고 그런 감독 많이 하시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현진이 형이 한 20승 하고 어? 우리는 부담을 안 가질래 안 갈 수 없으니까 부담 갖고 해야 돼 내년에 아 진짜 해야 돼 근데 부담 갖고 해야 되고 부담 없이 하라는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부담 없이 야 해, 부담 그럼. 갖고 해 그래야 돼 이제 매번 뭐 거짓말처럼 약속하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 이걸 쓰고 다 같이 다 잘해서 좋은 그림으로 맞죠? 멋있어 같은 생각이시죠? 맞는 말이요 근데 봐봐 이게 내가 오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냈어 아니에요 두 분이 주인 그리고 이제 고기를 다 구워주셔가지고 아 맞아 혼자 혼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커피 하나 사들고 이제 노래 들으면서